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프로모션 제품인데요. 프로모션이 무슨 제품에 나오는 게 아니고 레고 쇼핑몰 홈페이지에 가시면 뭐 몇만 원 이상 사면 구매 주는 거 있잖아요. 저번에 그 프로모션이 하나 안 왔다고 그러는데 연락을 했더니 뭐 확인해보고 아마 거기도 아마 저 동영상 같은 걸 촬영을 할 겁니다. 박스에다 제품을 넣나 안 넣나 확인해보면 아마 안 넣었으니까 다시 이제 보내주더라고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이름이 그냥 레고 저 미니피규어 레트로 세트 2015라고만 되어 있습니다. 뭐 따로 제품명이나 제품 번호는 보시면 500-3082 612 뭐 모르겠는데 아마 요거 겁니다. 500-3082라고 지금 있는데 레고 미니피규어 레트로라는 게 뭐 복고풍이나 뭐 추억 그런 세트인데 아마 옛날 거를 갖다 구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지금 저기 9만원 이상인가 8만원 이상 구입하면 무료로 주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걸 하나에 3만원에 팔더라고요. 이야, 차라리 레고를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비매품이고요. 레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쇼핑몰에도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 무슨 뭐 역사 그런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살짝 한번 뜯어봤습니다. 옛날 이게 아마 레고 옛날 로고였나 보네요. 옛날에 이렇게 생겼구나. 자, 되어 있고 이쪽에는 뭐 딴 거 없습니다. 자, 안에 열어보시면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열립니다. 이렇게 열리고요. 박스 좋은데. 자, 종이로 되어 있고요. 자, 이런 블록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오 이거 뭐야 이거 스티커네요. 1989년도에 이런 피규어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변해갔고요. 자, 누구 옛날에도 되게 멋있었네. 근데 프린팅은 조금 별로인 것 같긴 하지만 자, 2015년에 이렇게 파일 해가지고 이제 해적으로 나오고 있고 엽서로도 돼 있네요. 오호, 여기는 스티커고 이렇게 띄어지는구나. 스티커 겸 엽서. 누가 이제 선물로 보내주실 때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요즘 편지나 엽서 써본 지 참 오래됐네. 자, 여기 설명서가 들어있는데, 자, 안에 열어보시면 설명서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뭐 설명서는 얼마 안 되겠죠. 피스가 얼마 안 되니까. 자, 이게 옛날 1989년도에 이런 해적 제품 옛날에 이렇게 나왔을 때입니다. 아, 옛날에 레고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었구나. 자, 6277. 89년, 80, 뭐 91년도 이렇게 만들어졌고요. 레고의 이런 멋진 원주민들 그런 모습들도 있고 아주 옛날 거 소개가 되어 있네요. 자, 추억의 레고 파이레이트에 갔을 때 나왔고요. 캐리비안 해적은 소개 안 돼 있나? 이것도 해적도 저 칼렌더 제품이 있구나. 있고 캐리비안 해적에 대한 이야기는 그 레고 무비로 나오네요. 레고 무비로 나왔고 같은 옛날에는 레고 시스템이라는 제품이 있었다는 거 저것도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는데 비싸겠죠. 자, 89년부터 해서 이런 제품들이 좀 지나면서 확실하게 좀 멋져지긴 합니다.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현재까지 되어 있는 이렇게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고요. 자, 제품이 들어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들어있는데 이건 짝퉁 방식인데 정품에도 이런 식으로 하네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럼 요게 이 제품이 저 안쪽에 들어있었나요 아까? 자, 이건가? 옛날에? 여기 들어있던 거 뭐 그런 거 하여튼 뭐 옛날 제품을 갖다가 뭐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, 또 간단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진짜 같아. 이야, 이거 기존에 있던 거랑은 좀 많이 차원이 다른 것 같네요. 자, 이건 칼로 뜯어야겠다. 금괴가 진짜 금괴 같아. 야, 돈도 반짝거리고요. 기존 거랑은 야, 좋다. 반짝이니까 진짜 금 같아요. 자, 레고를 한쪽은 레고라고 써 있고 한쪽은 동전 숫자들이 이렇게 써 있는데 좋은데. 자, 레고 홈페이지도 종종 이용을 해야겠는데 홈페이지가 좀 비싸서 그게 좀 아쉽죠. 자, 미니 피규어 나와주세요. 짜자자자자자잔 이렇게 미니피규어 끼워주시고요. 얼굴 어디 갔나요? 얼굴 나와주세요. 자, 얼굴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자, 뒤쪽에 보시면 뒤쪽 얼굴은 프린팅이 안 되어 있고 자, 이렇게 뭐 가방 같은 뭐 보따리 같은 거 메고 계시고 산적 같은 느낌의 얼굴 되어 계시고요. 자, 이렇게 뒤쪽에다 모자 이쁘게 끼워주시고요. 자, 술 한잔 하셔야죠. 해적이 술 한잔 안 하면 안 되겠죠. 자, 술병 드시고 자, 그 다음에 자, 칼도 드십시다. 짠짜자자잔 칼싸움 나랑 술 먹고 칼싸움 할 사람 나와주세요. 네,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, 이게 뭐 생수일 수도 있고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해적 깃발을 짜자잔 이쁘게 끼워주시고요. 그 다음에 자, 이 통에다가 이걸 끼워주랍니다. 자, 바다를 탐험하는 뭔가 탐험하는 거야. 떠내려가는 거야. 자,
세워서 태우겠다. 세워서 짠짠 짠짠짠 태워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죠. 네, 이렇게 해서 뭐 통나무를 타고 바다를 헤엄치는지 뭐라는지 들어가 있고요. 자, 상어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요. 자, 이건 레고시티에서 많이 보이던 건데. 자, 이렇게 해서 끼워주시면 자, 상어 완성됐고요. 그 다음에 이 발판에다가 요거 끼워주시고요. 그 다음에 요거 덮어주시고, 그 다음에 드럼통 같은 거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끝에다가 하나 끼워주시고, 자, 나뭇가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여기다가 나뭇가지 하나 이렇게 끼워주시고, 이렇게 올려주시고, 야자수인가? 자, 그 다음에 자,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랍니다. 올려주셔서 이쪽 뒤쪽에다가, 아, 여기 아까 그쪽에다가 네,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자, 이런 거 세 개가 있는데 세 개를 가져다가 이쪽에다가 골고루 이쁘게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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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워주시면 간단히 간단히 멋진 야자수가 완성이 됐죠? 자, 이런 거 해가지고 이쪽 되어 있고, 야, 바다에다 있겠다, 바다에서. 자, 자, 자. 아, 이쪽도 좋겠다. 여기 상어도 있다. 자, 이 바닷방 아주 좋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자, 오, 바닷속에 상어도 쪼스도 왔다 갔다 하고, 이거는 물 밖으로 나온 상어고, 그 다음에 해적 아저씨 자, 일로 오셨어. 그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에서 둥둥둥둥 떠다니시고 계시고요. 자, 이 섬에 보물이 있는 겁니다. 금 같은 거 넣어주시고요. 어, 금괴 어디 갔어? 금괴, 금괴가 있어야지. 자, 금괴 여기 딱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이런 보석도 하나 넣어주시면 네, 딱 되겠습니다. 자, 바닷속에 떠다니는 그런 해격도 비교 제품인데요. 뭐 이렇게 제품적으로 뭐 이렇게 좋은 건 없는데, 그래서 이것도 진짜 마음에 드는 거죠. 금괴. 진짜 금괴 같아. 요거 마음에 들고요. 배경은 레고 시티 플레이매트, 저번에 보여드린 그 제품인데요. 괜찮네요, 배경.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건데, 레고에서 9만원 이상 사면 주는 제품이니까, 만약에 이거 뭐 인터넷에서 뭐 3만원 정도 사시기보다는 저기 레고 홈페이지에서 뭐 9만원 정도 이거저거 레고 홈페이지 쇼핑몰 가시면 그 일반적인 뭐 닌자고 키마 그런 것도 있지만, 안 파는 거 시중이나 뭐 대형마트에서 안 파는 제품들도 종종 있거든요. 그런 제품들은 뭐 다른 데 가면 더 비싼데, 뭐 이런 거 하나 구입하셔서 이런 거 프로모션 상품으로 하나 받으시, 독특한 프로모션. 보통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폴리백으로 되어 있는데, 이건 종이 상자로 독특하게 되어 있어서 아주 꽤 그냥 소중한 레어 아이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.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네, 그러니까.